학생 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남 서초 지역 학교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환호성과 함께 무대의 막이 오르고 연주를 시작하는 학생들. 이내 악기들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익숙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오케스트라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로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박수와 함께 함성을 유도하는 이색 퍼포먼스도 눈길을 끕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맞춰온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 악기들이 같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날 발표회에는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산하 12개 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악기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연습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정신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아가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친구들의 연주에도 열정을 다해서 응원을 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학교 오케스트라는 입시 준비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음악적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을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교 예술 교육의 비전은 예술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 향유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학생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복 입은 예술가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무대에 오른 학생들.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